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최근에 서울에 외진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는 주택 시장은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 생활권 내에서는 주택 수요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 인구라든지 교육, 교통 또 개발 호재가 있다라면은 이런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수요들이 특히나 이 동일 생활권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수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 수요를 확대를 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원에서 내놓는 그 월별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매매 거래 현황,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냐 안 있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거래에 대한 그 비중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5월에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거래가 371건이 있는데 여기 외지인들이 매수한 거래가 925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거래 비중을 보면 약 한 2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채 중에 한 채는 외지인들이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수요들이 외지인 수요를 좀 유심히 보고 언론에서 좀 다루냐 하면은 외지인에 대한 그 주택 수요 자체가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외지인 거래가 증가가 된다라면 결국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의 변동률이라든지 뭐 상승 기대감 이런 것들 또 상관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 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이런 외지인에 대한 거래에 대한 동향들을 좀 분석을 하고 좀 파악을 하고 보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올 초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좀 완화가 됐잖아요. 완화가 되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주택 거래가 외지인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지금 흐름 자체 1.3 대책 이전과 후부터 일어나냐 아니냐 이런 걸 논하기 전부터 바닥의 정점을 언제로 보고 있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그 비중들이 늘어났던 게 언제냐면 1.3 대책 이전 보면은 지난해 1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18.7% 그리고 11월이 22.1%였다가 지난해 12월이 35.9%거든요. 그러면서 2005년부터 통계를 작성을 했었는데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랬더니 이 35% 정도 되는 그 수치를 계속적으로 넘어섰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높다 보니까. 근데 추이라든지 퍼센트가 어느 정도의 박스권이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냐 이거 한번 지켜볼 필요 있는데 올해 들어서 비중 보니까 1월에는 한 29.1%, 그 다음에 2월에는 25.2%, 3월에는 한 25%, 그 다음에 4월도 24.7%, 5월도 24.9%, 그러니까 25% 내외로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지금 자치구 안에서 보면은 뭐 강남구에 있는 비중의 폭 같은 게 좀 눈에 좀 띄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설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5월, 그 다음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그 외진 거래를 보니까 비중 자체가 11.8%에서 25.1%, 그러니까 한 13%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뭐 규제 완화도 있겠지만 뭐 15억 이상 되는 대출도 좀 풀어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강남구 외쪽으로 어느 지역들이 좀 눈에 띄었냐 그러면 마포구입니다. 지난해 보면은 22.4%, 그러니까 건수로 보면 322건 중에 72건 정도 해당됐는데 올해는 34.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거래도 좀 많이 늘었어요. 603건 중에 21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봐도 한 12.5%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상대적으로 뭐 주택가격이나 뭐 상급지의 이동이냐 아니냐 이런 수요들이 발생된다라고 풀이하는 견해들도 있지만 제 견해는 이런 갈아타기보다는 여러 투자 수요들이 상당 부분 유입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이클 보면은 아파트들하고 외지인의 아파트 거래 뭐 그다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의
그 변동률, 이런 교차 상관에 대한 그 관계를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상관성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런 결과들이 얼마나 그 상관성이 있냐, 결과들을 보면은 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좀 변동을 하고, 이런 변동된 상황에서 아파트 거래량에 대한 변동도 좀 나타나고요. 그 외적으로 보면은 이런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 안에서 또 외지인에 대한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나는 그런 경로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결국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또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런 거래량 안에는 일정 부분 외지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40 세대의 실수요자 외적으로 일정 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런 투자 수요들이 일정 부분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 주택에 대해서 어떤 지역들이 관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해 볼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